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여름 더위보다 더 짜증나는 건 바로 모기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렵고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 모기를 피하는데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향이 나는 아주 귀엽고 예쁜 캐릭터 모기 패치와 팔찌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보통 어린이용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모양만 예쁜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기 퇴치 효과가 전혀 없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 모기가 워낙 많아서 팔, 다리, 모기가 물릴만한 곳에 이 패치를 다 붙이고 팔찌까지 차는데도 무조건 물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계피가 모기 퇴치 좋다고 하는데 계피 위에 모기가 사뿐히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초음파로 모기가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모기에 무조건 물리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효과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모기가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물리지 않았죠. 그리고 야간에 갯바위 낚시를 가면 양손, 목, 얼굴까지 모기에 물리게 되는데 밴드를 차면 한 군데 정도 물리는데 그칩니다. 그러니까 밴드를 오른손에 차고 있으면 왼손에 물리고 왼손에 차고 있으면 오른손에 물립니다. 100% 물리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요. 모기 10마리 정도가 있다면 그중 앞뒤 안 가리는 강력한 한 마리에게 물리는 정도죠. 저는 낚시할 때 양손에 차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추가로 더 구매했습니다. 모기에 아주 잘 물리는 제 낚시 친구는 양쪽 팔, 다리까지 초음파 밴드를 차겠다고 하네요. 이 밴드는 시계, 온도 체크, 만보기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요. 초음파 말고 다른 기능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화면도 어둡고 정확도도 떨어지죠. 이 제품의 단점은 소리가 좀 난다는 겁니다. 이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귀에 가까이 대야 겨우 소리가 들리는데 귀가 아직 생생한 어린 친구들에게는 아주 시끄럽게 들립니다. 모기 기피제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후추 성분이 들어있어서 뿌리면 냄새가 아주 매콤한데요.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죠. 그런데 이 제품은 뿌린 다음 시간이 좀 지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휘발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기피제를 뿌리고 낚시를 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모기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전기 모기체에 자외선 라이트가 추가된 제품들이 있는데요. 잘 때 자외선 기능을 켜두면 모기가 들어와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모기가 자외선을 좋아하지는 않죠. 모기체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모기도 있습니다. 잘 때 모기에 물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모기장이죠. 요즘에는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모기장들이 많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중국에서 대충 만들어진 제품이라 그런지 많이 엉성하고 냄새도 좀 심합니다. 모기보다 이 냄새에 더 죽을 것 같죠. 그래도 냄새가 좀 빠지면 아주 쓸만합니다. 모기 때문에 잠을 통 잘 수가 없다 이런 분들께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품질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이들은 효과 없는 패치보다는 성분이 좋은 모기 기피제를 자주 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른들은 초음파 밴드와 기피제를 같이 사용하면 거의 물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뭐니 해도 모기장이 최고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